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왕. 오늘 먹을 메뉴는요, 신제품, 삼양 짜장불닭볶음면, 3개. 4개는 제가 지금 입맛이 없어 못 먹어서 3개만 끓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리뷰 먹방. 제 개인 입맛인데, 부기행님?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어. 매워요? 죄송한데 썸네일 한 번만 찍고 갈게요. 뭐 먹을게요? 뭐 생긴 거는 짜파게티야. 짜파게티랑 비슷한데 우선은 리뷰해야 되니까는 김치 안 먹고 면만 먹어볼게요. 내가 이상한가? 나 근데 왜 먹을 때그 있죠? 까르보불닭볶음면 까르보 살짝 그 향이 나는데? 그 향이? 까르보불닭 향? 아 맵다 근데 좀 매운데요? 그냥 불닭볶음면 덜 매운데 그거 있잖아 짜파게티 말고 공화춘 있죠 공화춘 짜장 그거랑 섞은 거 불닭볶음 아 우리 써니 누나 100점 감사합니다 짜파게티 말고 공화춘 짜장 있죠 그거랑 섞은 것 같아요 치즈 맛좀 나요 맞죠 저만 느낀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치즈 맛이 나요 살짝 까르보 그거 있잖아요. 근데 좀 맵네. 불닭볶음 틈새라면 뭐더 매운맛인데 그 스코빌 지수는 틈새 더 높은데 매운 거는 불닭볶음 더 매운 것 같아요.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양 근데 불파게티 먹고 싶으신 분들 두 개는 양이 많다 섞어 먹기에 그런 분들을 위한 것 같은데 딱 그런 분들을 계란 후라이 먹으면 잘 어울린대요 아 진짜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아가서요 속이 아 짜게 치는 맛 진짜 없어 예상 가능한 맛 그러니까 공화춘 짜장 있죠 그거랑 불닭볶음 섞은 맛이에요. 아, 근데 올라온다, 이거. 은근 맵네. 아, 근데, 아, 오늘 진짜 속안 좋아. 어제 많이 먹었어, 술. 3병 이상 마셨어요, 어제. 짜게치는 뭔가요? 하시는데, 짜파게티, 계란, 치즈. 그 줄여서 짜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맛있다고 맛없다고 그러니까 딱그 맛이라니까. 저는 그냥 보통 소스예요. 나 모르고 내 바지에다 물 줬어. 짜게 치 먹으면 짜겠지? 혼나고 싶지. 너. 또사 먹을 생각이요? 저는 그냥 불닭볶음면 좋아. 그냥 불닭볶음면. 저는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불닭볶음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그냥 원조가 제일 맛있어요. 원조가 밥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짜장라면 섞은 거랑 비슷하긴 한데 나 섞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섞은 게 따로 끓인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맵지요? 까르보 불닭이랑 비슷해요. 까르보 불닭이랑 많이 좀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면 매울 수 있어. 가르 몇 님이냐고?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까르보가 더 맛있어. 까르보가. 카레 불닭이 있어. 아, 그 짜요. 방구 벌레 팽아 감사합니다. 레몬님 반갑고. 땀난다. 땀날라고 하는데. 매운 짜왕이요? 아, 그거 되게 매워. 순삭이라 하셔서 오늘 일부러 천천히 먹는 건데. 오늘은. 평소부터 빨리 먹자, 저 원래. 맵다 이거. 아니 불닭보단 안 매워. 저 인터넷 샀어요. 옥션에서. 이거 한정판 아니지 않아? 아, 세 개 끓인 거야, 세 개. 인정. 동치미 땡긴다, 갑자기. 많이 매우신가요? 코까지 빨개지신다 하시는 저 코는 요새 주독이에요, 주독. 매일 술 먹어갖고 코는 다 매일 빨개져. 집에 우유가 없어. 아니, 파김치 먹으면 짤 것 같은데? 좀 짠데, 이거? 그냥? 평가 좀 하면서, 평가 아까 다 했잖아. 10점 만점에요. 5.5? 5.5? 좀 짜네, 이거. 아, 이 닦아달라, 이. 가른맛 정우성 닮은 쟤 왜 그래? 결론은, 재구매에서 없습니다. 저는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와.